꽃무비가 처음 영화관에서 상영된 첫날이 76년 7월 24일이에요. 760724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같이 앞번호를 붙여준 겁니다. 아 진짜? 선생님 근데 여기 R은 뭐예요? 로봇은 로봇이기 때문에 영어의 R자의 약자인 R을 쓴 거예요. 1976년에 처음 선보인 로봇 태권브이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인 후니가 태권브이를 조종해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만화 주인공인 태권브이가 이렇게 로봇 등록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 극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태권브이를 보고 나도 로봇 공학자가 되거나 로봇 태권브이 같은 것을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태권브이가 나온 지 30주년 됐을 때 로봇 과학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태권브이에게 최초로 로봇 등록증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산업자원부 국가에서 로봇 등록증을 주게 되었죠.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네요. 그쵸.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따오긴 했지만 로봇 등록증의 번호죠. 근데 태권브이 같이 만화 주인공인데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누군데요? 아주 씩씩한 여자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씩씩한 여자 주인공이라. 나 알겠다. 원더우먼이야. 우리나라 캐릭터겠지. 혹시 장금이? 달리기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나 그거 같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는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어서 와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만화 주인공이 궁금해요. 선생님 만화 주인공이 사람과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왔는데요. 네. 그게 정말 있나요? 예, 맞아요. 제가 그린 만화 주인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네. 만들어진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입니다. 달려라 하니는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하니가 홍두깨 체육 선생님을 만나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랍니다. 근데 선생님 네. 하니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정말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 똑같아요. 심지어 뒷면에는 본인을 증명하는 지문까지 찍혀있네요. 우와 여기, 진짜 같아. 예, 예, 주민번호다. 번호가 다 입고되어 있죠? 네. 여기 사는 번지수도 나오고. 네. 이게 지문도 있네요? 네, 지문도 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한의 지문이에요? 한의 지문은 아니고 아내의 지문입니다. 주소가 네. 성내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네. 혹시 한의가 성내동에 살았어요? 네, 성내동에 제가 이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내동, 강동구 성내동에서 살면서 한의를 만들어냈어요, 작품을. 그래서 거기서 한의가 태어나고 한의가 자라고 한이가 운동하고 그러던 골목도 있고 다 그 현장이 있습니다. 성내동을 배경으로 그려진 달려라 한이. 이곳에는 한이가 다녔던 학교, 골목길 등 만화의 배경이 됐던 곳이 여전히 남아있대요. 또 이곳 성내동에는 한이를 기념하는 공원도 있다고 해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만화 캐릭터한테 주민번호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게. 주민등록번호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닌가? 그러게. 우리 이제 말고 구청에 가서 알아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어서 와요. 한이가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된 건가요? 선생님, 저희가 한이의 주민등록증을 보호하는데요. 어떻게 만화 주인공인 한이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만화 달려라 한이가 처음 그려진 곳이 바로 이곳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이에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한이를 명예 구민으로 임명하는 뜻에서 한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게 된 것이에요.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주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